평범하지 않다고? 그건 특별한 거 아니야? 나처럼 다르다는 건 특별하다는 거잖아. 이렇게 달고 맛있는데 과일이 아니라고? 아, 행복해. 우와, 뜬다 뜬다. 뜬다 뜬다. 더운 대추가 뜬다. 이제 집에 가도 되나요? 오국백과가 무료 읽는 가을, 들에는 벼가 노랗게 있고 사과와 배, 다양한 과일도 익어갑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열매도 있는데요. 보은대추는 과일입니다. 보은대추 맛은 따로 올 수가 없습니다. 충북 보은의 가을은 대추가 주렁주렁 열리는 계절. 평범한 임산물을 뛰어넘어 과일 대접까지 받는 보은의 명물 대추 만나러 떠나봅니다. 이곳은 송리산과 정이품송의 고장 충북 보은입니다. 찬바람 부는 가을이면 이곳 보은에는 행복이 주렁주렁 열린다는데요. 바로 대추 때문이죠. 와, 대추가 주렁주렁 열렸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나는 농부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행복이 주렁주렁 열린다. 보은의 명물, 보은의 자랑. 대추 농사로 인생 2막을 열어가는 뮤제추 농부를 소개합니다. 공기업에서 한 5, 6년 근무하고 보은의 농산물 중에 대추를 한번 육성해 본다는 그런 그 정책을 피시는 것을 보고 아, 내가 퇴직하고는 대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퇴직 5년 남겨놓고 대추를 심었습니다. 심어서 현재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곳에 오면은 아주 네. 특별한 대추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하나 잡숴 보실래요? 어? 지금 바로 주시는 거예요? 와, 일단 아삭아삭하다. 사과 같아요. 예, 보은대추는 과일이에요. 보은대추는 과일이다? 그렇습니다. 보은대추는 당도부터가 남다른 과일 대접받는 임산물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그 제사상에 쓰고 또 한약재로 좀 쓰고 하는 정도였는데 그때 당시 군수님께서 보은대추는 과일이다라는 표를 내걸고 과일화하는 그런 기술을 센터에서 연구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일로 대접받는다는 보은 대추 수확해 볼까요? 제가 지금 대추 달려고 이렇게 복장을 입고 예, 왔거든요. 예, 바로 이뻐요. 이렇게 따면 될까요? 예, 아니요. 조심해서 요 줄기를 잡으시고 요거를 당기면 안 돼. 이게 당기면 이게 딸려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요거 손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딸 때 조심해야 될 거는 가시가, 대추는 가시가 다 있어요. 가시요? 가시요. 예, 그래서 그 가시를 상당히 조심해서 따셔야지 찔리면 많이 아파요. 본격적인 대추 수확에 나선 수진 리포터. 조심조심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대추를 따는데요. 보은 대추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대요. 농부님, 보은 대추 이렇게 맛 좋은 비결이 있어요? 뭐예요? 아, 저희 비결은 추수가 바로 끝나면 11월 12월 안에 토양 관리를 저는 들어갑니다. 바로 추수와 동시에 들어가는데 특히 유기질 비료, 그러니까 우분이나 계분을 11월 12월 중에 살포를 하고 토양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뮤제춘 농부의 대추 농사 비결은 추수가 끝난 후에 토양 관리. 좋은 땅을 가꾸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데요. 몸에 좋고 맛있는 대추는 좋은 땅에서 나는 법이니까요. 아, 그런데 수진 리포터 또 먹어요. 또 일하는 거 맞나? 먹기만 하는데. 맛있어, 맛있어. 아이고, 왜 그래. 그 비싼 걸 먹고만 있어. 일을 좀 하셔야지. 일하러 오셨으면. 아니,
고운 대추 과일과 꿀도 맛있는데 왜 농부님 표정은 안 좋으세요? 올해 추운이에요. 비가 너무 와서 한 20일 이상 비가 오고서 일조량이 부족해가지고 개화하면서 수정돼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일조량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렇게 흉년이 된 거예요. 아 어떡해. 그러면 이 대추 비싼 걸 자꾸만 잡수면 어떡해야. 대추 농사는 6월부터 7월까지 일조량이 많아야 하는데 올해는 잦은 비 탓에 일조량이 적었습니다. 게다가 이상 고온 현상까지 겹쳐 대추 농사가 어려웠다는데요. 이처럼 지구 온난화와 이상 기온에 대한 대추 농가들의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을 분석해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환상박비 기술 교육이나 환풍 시설 개선 등 이상 기상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황은 좋지 않지만 고운 대추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을 위해 정성껏 수확 작업이 이어집니다. 생대추는 지금이 아니면 맛볼 수 없거든요. 와, 탐스럽네요, 정말. 수확한 대추는 선별장으로 옮겨집니다. 이곳에서 대추를 크기별로 선별해 포장 작업을 합니다. 부모님, 예. 제 뒤로 이 박스 채로 대추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 예, 예, 예. 이 보은에 대추 농사 지으신 분들 예. 다 여기로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고 이제 이 개개 저 천 한 500여 농가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50% 정도는 자기가 이미 확보한 고객이 있어요. 고객한테 보내고 그 중에 이제 못 파는 부분은 산림조합이나 대추연합회나 축제장이나 이렇게 해서 농가들 대추를 이제 소비를 해주는 거지. 보은은 대추의 고장답게 매년 대추를 주제로 한 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많은 관광객이 보은 대추 축제장을 찾아 보은의 명물, 보은의 자랑, 대추의 매력에 푹 빠진답니다. 류제춘 농부는 대추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기도 한데요. 회장님으로서 보은 대추를 명품화하고 또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아주 특별한 심사를 하고 있다네요. 보은 대추왕을 선발하는 과정인데요. 과원 심사하러 왔습니다. 예, 과원 대추밭 심사. 대추왕을 뽑는 그 기준이 있어요? 아, 기준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토양관리서부터 시작해서 면적, 또 뭐 선별장 유무, 또 영농일지 작성 유무. 그 기준 안에 맛있고 달고 당연하죠. 크고. 당도는 기본이고 당도는 크기도 기본이고. 보은은 대추의 진심, 대추를 연구하는 연구소도 있어요. 대추 연구소에서는 이제 대추에 대해서 고품질 재배라든지 아니면 안정적인 재배 기술 개발. 그리고 대추 신품종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추에 대한 그 주요 병해충 방제 기술 개발과 그리고 대추 소비 확산을 위한 가공품 개발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토양과 품종 연구 등 명품 대추를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보은이 대추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는 곳인데요. 다양한 대추 가공품 연구도 하고 있다네요. 이제 보은 지역이 대추 생대추를 생산하는 그 주산 지역인데 아직까지 그 대추를 이용한 이제 어떤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 개발을 위해서 대추를 첨가한 이제 대추 화장품, 미스트라든지 대추 비누, 대추 이제 바디워시, 대추 샴푸바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대추 호두빵이라든지 생대추를 이용한 생대추 초콜릿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나는 농부는 충북 보은에서 맛 좋은 대추를 재배하는 유재철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보은 대추 너는 과일이로구나. 대추는 임산물, 그러나 보은 대추는 과일입니다. 보은에는 대추에 진심인 사람들이 많아서 과일처럼 맛있는 대추가 주렁주렁 열리는데요. 지금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보은 생대추. 여러분, 그 특별한 대추의 맛에 빠져보세요.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